아, 일이 오려면은 망할 수가 없으신 분인데, 앞으로 되면 우리가 총무님이 이제 그 정년 퇴직이 몇 년 안 남아서, 그럼 우리가 정년 퇴직하면 시간 빨라. 쟤는 영원히 총무야. 예, 인식까지. 작년 퇴임 전이니까 얘기한 거야. 그래서. 나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의 다 끝나고 일부 광고 일부 이제 나머지들 우리 동창이네 뭐 나는 나는 어? 나 잠깐만 그다음에 사표 쓰지 마 그냥 무한정이니까 무한정이니까 그러면 이 총무는 총무에 대해서 회비 있잖아 회비는 무조건 단면해주고 내지 말라 하고. 우리 모임에 대한 부분에서 그건 필요하다. 아, 됐어, 됐어. 그걸 하잖아. 아니야, 그건 됐으면 아니야. 아니야, 그건 안 돼. 넌 어떻게 면전에 대놓고 그런 얘기 하냐? 그거 뭐. 대놓고 얘기하면 뭐. 내가 뭐 수고비를 받냐? 문자 왜 깨버렸다. 왜 안 받으려고 한다고. 누구도 할 수 없어. 누구도 할 수 없어. 아니, 그만큼 인터넷이 소리하는 거지. 그렇지. 그 부분은. 단지 이거 했다는 부분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무님을 회비를 면전해줘야 돼. 왜냐면 왜? 얘는 회비를 내서 미친 생각해. 아니 빨리 털만 쉬어가지고 이게 두번 왔잖아. 그런 거 좋아 좋아 좋아. 상무님은 일반 회비는 면제해주고 재민아 나 나오냐? 재민아 나 나오냐? 너야 너 나야 난 나만 안 찍잖아 씨 재민이 내가 찍어줄게 어 예 연예 아니 아니 내는 피